그대의 눈동자에 전화를.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 훈입니다. 저희가 16강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장인 대기도 시즌2 모든 분들을 하기에는 우주해지는 감이 있어서 16강 하고 시즌3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3는 제가 예고했듯이 5대5고 어떻게 보면 이번 장인 대기도 시즌2가 본인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래서 이 대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입니다. 아! 이분 바로 나오나요? 이렐리아 1위 코텐님입니다. 네, 코텐님. 자, 그리고 반대선에 여기 거의 매치가 굉장히 센데 이거 티어 너무 높게 잡힌 거 아니야? 첫 판부터? 깊게 안 됩니다. 자, 평균 티어가 굉장히 높아요. 랭킹 1위 때 오셨어서 화제를 냈었던 분이죠. 태아님입니다. 자, 그리고 그 상대 아, 재밌겠다 이거. 잭스 장인 김동님입니다. 오, 16위까지인데 이분이 나오게 된 계기 17위입니다. 이분이 16위였던 개인판님이 이해를 잘못하셔가지고 1대1 대전인지는 몰랐대요.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에디님입니다. 뉴메타 장인이죠. 이분도 악마의 재능이야. 상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번에 또 챌린저 복귀하셨다 하더라고요. 마오카의 장인이지. Fucking good. 울부짖는 마오카이님이에요. 이분이 사실 뽑힐지 몰랐어요. 여론이 안 좋았어요. 탭키를 너무 눌러. 탭 좀 그만 눌러라. 나 어지럽다.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배리어인님이죠. 만라인으로 만났는데 뚜벅이다. 잠실바루스. 둘 다 원거리 장인으로 오긴 났어. 비조의 첫 번째 라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암살자 챔피언 장인 정복자 탈론의 아버지 시간의 숲님입니다. 자, 그리고 그 상대 이분도 미드라이너죠. 근데 챔피언이 일단 파이크예요. 정점 파이크님. 일리야 안봐 어우, 이번 장인 대결도 시즌1 우승자 금똑와광님. 아, 그 상대 이분을 또 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님. 이제 4명밖에 안 남았네요. 모르겠다 이제 나도. 아, 병찬이 구른다님. 굉장히 신기한 기술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병찬 스킬 뭐 이런 것들 보여줘가지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상대 이 사람을 막을 사람 누구냐? 난 농장이. 병찬이님 진짜 죄송합니다. 어떻게 똘 내내 돌을 만나니. 자, 마지막 이제 볼 것도 없습니다. 야, 이 두 분이 이렇게 매치업하기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둘이 남았지? 편집자님이 제가 주작이었으면 어디 돌리세요. 예. 실시간이 아니라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았는데 어이가 없네. 이 두 분이 이렇게 만났죠?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 시즌1 해설위원으로 오셨던 찬세님과 짜룡님이 맞붙게 됐네요. 좀 아쉬운 거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첫 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두 분 중에 떨어지시면 다음 편에 해설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맞죠? 재밌는 그림이네 이거. 근데 장인대격돌 시즌3로 가는 상금 1,000만 원, 장인대격돌 시즌3에 갈 수 있는 시작점 대지표입니다. 결승전에 진출한 두 선수는 장인대격돌 시즌3에 양팀의 주장으로서 배치가 되고요. 장인 초대석에 나오셨던 분들이라면 이 주장들의 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2억이 나오신 분들은요, 한번 승리할 때마다 20만원의 상금을 받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제작비 들었습니다. 솔직히 컨텐츠에 많은 돈을 좀 안 아끼는 편이긴 해요. 기대해주시고 또 이제 나와주신 장인분들 감사하고 시즌2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나 아니면 저희 훈과 함께 카페 그리고 SNS에다가 제가 공지를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 계속 보고 계시면은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리고 생방송으로 진행이 안 될 예정이고요. 간단한 룰 말씀드리자면은 시즌1에서 제가 좀 문제점이었던 거는 상성 문제였어요. 결국에 상성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챔피언은 서로 블라인드입니다. 그리고 3판 2선승, 결승전은 5판 3선승으로 할 건데, 그리고 라인도 랭가나 이런 챔피언들 보면은 부시 중요하기 때문에 탑에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라인 선정도 저희가 문도 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양팀 선수가 내가 어느 라인 가고 싶은지 정해야 되잖아요. 문도 픽으로 우승자가 라인을 정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항상 재밌게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목소리도 나니? 테스트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페. 우와!
꿈과 함께 카페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